그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 토크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 한분 있었어요. 그 쏘이님이라고. 그 쏘이님이라고 이제 그 이제 법대생 출신의 그 여행 크리에이터 한분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추천한 책이 이거더라고요. 임정로드 이 4,000km. 그 이거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거 추천을 받자마자 그이 책을 산 이유는요. 그자 여기 임정로드 4,000km 이번에 그 뭐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트레저헌터 크리에이터들이 갔다 왔다는 그이 경로인데 그 제가 여기 이거를 어차피 상하이밖에 못 가요. 상하이밖에 못 가는데 뭐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제 찾아볼 거는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상하이의 유적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기서 보면 오그 이런 거뭐 갔다 오는 정보 이런 거 있죠. 뭐 VPN 뭐 이런 거. 안 그래도 지금 저 이거 그 VPN 네트워크 이거 좀그 깔아 놓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뭐냐? 그 깔아 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만일에 대비해서 그 카카오톡하고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하고 그리고 그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각종 SNS 관련 앱들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이그 VPN을 그 받아가지고 그 일단 그 VPN 앱 받아가지고 그 무엇이냐? 그리고 일단 태극기 갖고 갈 거고요. 일단은 태극기를 갖고 갈 거고, 일단 좀 몇 가지 챙길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임정로드 코스와 관련해서.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단은 지금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 거고 그 가기 전에 한번 쫙 훑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 근데 그때는 아마 이번엔 그 페이님하고 미지수님하고 가기 때문에 아마 페이님이 그 이제 그런 중국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아마 페이님이 통역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아마 다음번엔 이제 나중에 제가 좀더 뭔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럴 때 나중에 몰라 다음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를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제가 다른 또 뜻이 맞는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또 이제 중국어를 좀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그 같이 가야지. 그럴 때는 같이 가서 그 갔다 오는 걸로 해야죠. 뭐 일단은 이번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상하이로 만족을 하는 거고, 상하이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그 약간 그 문화 탐방 컨텐츠 이거를 아마 조금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중국 출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이리저리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저는 어차피 저는 2박 3일만 갈 거라서 뭐 그렇게 뭐 거창하게 준비할 거는 없어요. 다만 제가 좀몇 가지 일단은 준비를 해놓은 건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그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인데요. 이거는 어댑터 한 개당 그 USB 포트가 두 개씩은 있어요. 두 개씩은 있고, 제가 이거를 만일에 대비해서 두 개를 사놨어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만일에 대비해서 제가 이거를 그두 개를 사놨는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산 이유는 간단해요. 핸드폰 충전하죠?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몇 개인데? 이거 말고도 보조 배터리 이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보조 배터리가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가 총 다섯 개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 다섯 개 충전하고, 그리고 뭐냐, 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좀 많이 찍을 경우에 대비해서 파일을 임시로 옮겨놓기 위한 노트북까지 갖고 갈 거예요. 제가 그리고 노트북 갖고 간 이유는 그 숙소에서 저 혼자 있어요. 숙소에서 저랑 같은 방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을 혼자 써야 돼요. 혼자서 뭘 하겠어? 혼자서 뭐, 말도 안 통하는 뭐 중국 드라마 뭐 찍찍 뭐 찾아서 보겠어요? 못 보지.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켜놓고, 그 노트북은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노트북은 아마 이제 호텔 가서 아마 와이파이 켜고 그 작업을 하는 그거를 할것 같고, 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호텔 가서 노트북 작업하고, 하여간 뭐 그럴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플랜은 그거예요. 그리고 옷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갈 거고, 어차피 수건은 호텔에 있을 거고, 어차피 수건은 호텔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는 지금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꼭 이런 거 열면 좀 이거 열때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엥간하면 잘안 열려요. 일단은 이거를 국내에서 테스트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거 살때그 결제하는 분들이 그래요. 국내에서 못 쓰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아무리 그 국내에서 그 이거 국내 콘센트에 꽂아봤자 국내에서 이거 못 써요. 일단은 포장은 벗겨두겠어요. 포장은 벗겨두고, 일단 포장 벗기고, 일단은 포장을 벗겨두고, 자, 이제 이거를 쓰는 방법인데, 그 중국은 중국은 이거 써요. 중국은 이거 열어가지고 그 110볼트짜리 있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걸 꽂고 쓰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중국도 그걸 쓸 수는 있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 중국도 220볼트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잠가야 되는 수동으로. 약간 그런 그 불편함이 있고요. 중국은 상하이로 가요. 순복금에 상하이로 가는데, 순복금에 가는 이유가 목요일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대한민국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딱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순복금 상하이 갔다 오는 거고요. 뭐
일단은 사실 그래 아프리카 TV에서 한국료를 줬으니까 가는 거지. 물론 최저가지만 그 하지만 여권하고 비자하고 숙소는 제 돈이 나갔다는 거. 응. 아, 호텔에서는 110볼트 필요 없을. 호텔은 다 220볼트로 바뀐 거죠. 그럼 뭐 근데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는 거죠. 만일에 대비해서 필요할 경우는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요, 그 해외에 갈 경우는 항상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 해외에 어떤 데서 지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다국적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국적용이라서 일단은 그 만일에 대비해서 갖고는 있는 거고, 그 만약에 뭐 굳이 참고로 그리고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가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삼성급 숙소로밖에 못 가요. 왜냐면 그 중국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 최소 삼성급 숙소가 필요하고요. 여행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삼성급 숙소가 필요하고, 어차피 지원금이 삼성급밖에 안 나왔어. 미지수님하고 회의님이. 그리고 어차피 나도 돈 아껴야 되니까 삼성급으로 산 거고요. 큰 전력 쓰는 제품 삼각코드?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는 굳이 큰 전력 쓴다고 해봤자, 그게 있어요. 큰 전력 쓴다고 해봤자, 그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 갖고 갈 거고, 이거 핸드폰, 이거 스마트 고속 충전. 그거 정도 쓸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요 밑에 거 쓰면 돼요. 필요하면 요 밑에 거, 이거 삼각형 쓰면 되니까. 이거 삼각형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어넣고, 네, 이렇게. 아, 이거 안 맞는 거? 어쨌든 뭐, 근데 여기에는 그게 그 없는 거 보니까 그 요즘은 안 쓰는 거 같기도 하네요. 중국 상하이 가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임시정부 유적지와 관련돼서 그 견학을 할수 있는 그 관련 이책 이거는 그 여행 크리에이터 쏘이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그 준비를 했고, 아마 중국 상하이 가서는 방송을 제가 호텔에서는 켜볼 것 같긴 한데, 그 야외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한나님이 미리 갔다 오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방송 켜긴 힘들 거다. 비트코인 안 하고요. 상하이는 내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상하이를 가는 이유는 뚜렷해요. 대한민국 100주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국 본토 수도는 북경이죠. 근데 북경 안 가요. 물가가 비싸다고. 근데 물가는 내가 그렇게 영향 안 받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상하이에서 그 뭐냐 돈쓸 일이, 일단은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그 교통요금,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교통하고, 그냥 상하이 시내 돌아다닐 때 교통,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먹을 걸사 먹어야 될 경우, 그거 이외엔 안쓸 거거든요. 쇼핑은 안할 거예요. 나는 쇼핑센터 따라가더라도 나는 눈으로만 볼 거야. 일단은 지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일단 지를 생각이 없는 이상. 아시아나항공이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팬가입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아시아나항공으로 갈수 있었는데 위챗 안쓸 거예요. 어차피 3일 갔다 오는데 뭐 하기 위챗 써? 3일 갔다 오는데 위챗 써서 뭐 해요? 굳이 뭐냐 한국 관련에 필요하면 핸드폰에다 VPN 깔아서 가면 돼. VPN 앱 깔아서 가면 되고요. 같이 가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가는데 그 컬처 삼국지 중국어 팀그 가는 거예요. 그 중국어 티처 페이님 가고 그리고 뭐냐 스피치 때 1등한 미지수님하고 2등한 나하고 그렇게 3명이서 가요. 그래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은 같은 숙소를 쓰는데 그리고 그두 분은 항공료하고 숙소까지가 지원이야. 나는 항공료만 지원인데 문제는 그 항공료 지원이 아프리 그 최저가 지원이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택도 없어요. 아시아나항공 못 타요. 최저가라서. 이번 주 류현진 선발 경기 화요일에 하는데 뭐 하게 중국에서 볼 일이 있나요? 여태 얘기 뭐 들었니? 응? 나 미국 못 갔다니까요. 아프리카 TV에서 항공료만 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중국 가는 거라니까? 응? 뭐냐? 12월, 1월, 2월 중국어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응? 그거 스피치 2등 해가지고 항공료 따서 가는 건데, 응? 님이 LA 비행기 표줄거 아니잖아요. 뭔 어그로 끌고 있어? 지금 저분이 지금 그 뭐냐 저런 채팅하고도 뭐 없을걸요? 내가 저분 여태 봐왔는데 그 되게 흐름에 맞는 것 같으면서 흐름에 안 맞는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봐봐. 류현진 경기 일정 전혀 영향 없거든요? 이번에 상하이 갔다 올 때? 근데 왜 류현진 경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프리카 TV 학습 공식 방송에 그 2월에 컬처 삼국지 그 스피치 대회 한거 방송 있거든요? 가서 보고 오세요. 아니, 좀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채팅을 한다니까? 문 내일 가. 여태 못 들었어. 수목금에 간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100주년 맞춰서 간다 그랬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기여를 못 한다니.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재방송 안할 거니까. 그래서 아, 전자결제만 돼요? 근데 음료 자판기? 근데 굳이 내가 뭐 비싼 걸 많이 사 먹을 뭐 그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아껴서 갈 거예요. 좀 군것질 최소화하고 그 아, QR코드 결제해야 돼? 상하이 그 지역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국 본토는 그러니까 내가 산둥반도 갔을 때는 그런 거 1도 없었거든요. 2007년에 산둥반도 갔을 때는 그런 게 1도 없었는데 그 상하이는 그 계속 방송 흐름에 안 맞는 채팅이 있으면 제가 제재 들어갈 거예요. 그 상하이 얘기하는데 김도환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위챗페이. 에휴. 내가 신용카드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위챗페이가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응? 체크카드밖에 없는데. 그리고 체크카드도 요만큼밖에 없어가지고, 한 몇만 원 정도만, 아니요, 그 체크카드가, 비자카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은행카드가 이거 마스터카드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은행 거? 근데
비자 연동 안돼 있어요. 이거 BC 카드지. 근데 일단은 그리고 얼마 없어요. 그 금액이 얼마 없고 그 뭐냐 일단은 애초에 나는 쇼핑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리고 어차피 며칠 안 있다 올 거라서 그냥 한 한국 돈 기준으로 한 몇만 원 정도만 그냥 아예 은행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빼가려고 그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데 비자가 등록이 돼? 응?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데 뭐 비자가 등록이 된대? 어쨌든 그래서 자꾸 뭐딴 얘기하고 있어. 여태 얘기 못 들었어. 응? 내가 신용카드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신용카드 안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 비자 얘기를 하고 있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항공료하고 숙소는 이미 그 예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결제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정말 그리고 이제 그 현금 결제밖에 안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국의 은행에서 그 위안화로 그냥 몇만 원 정도로 환전을 해서 갔다 와서 남으면 다시 환전해서 쓸 거니까. 은행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니까. 그, 우리 동네 앞에 은행에서 환전 되니까,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정말 상하이를 벗어날 리는 없고 아니 근데 내가 그 QR코드 결제를 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내가 뭐 쇼핑을 지르고 그럴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뭐니 그 친구들은 가서 중국 친구들이잖아.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나는 뭐냐 가는 날 견학하는 날 오는 날밖에 없는 사람이 굳이 뭐그 뭐냐 한 2.5일 정도밖에 안 갔다 올 상황인데 굳이 그게 필요가 있을까? 방송 흐름에 맞지 않는 질문이면 그냥 알아서 안 하시면 돼요. 아, 그 얘기는 페이님도 했던 것 같아. 그 노점상에서 뭐 사먹 그뭐 사먹거나 뭐살때그 현금 잔돈 없다고 QR코드 뭐 아니면 뭐 그러면 혹시 삼성페이 쓸라나? 거기도? 내가 삼성페이를 연동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 삼성페이를 그 연동하기는 할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그래서 내가 나름 계산을 할 거예요. 그 일단은 뭐냐 내그 통장에 있는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폐로 환전을 빼갈 거고 일부는 지폐 환전 빼갈 거고 일부는 남겨둘 거예요. 계좌 안에. 그래서 그두 방법 다쓸 거고, 그두 방법을 다쓸 거고, 그 하여간 그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쇼핑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상하이나 홍콩 이런 데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쇼핑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괜히 돈 헛쓸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어그로 끌지 마시고요. 아예 재발류 그런 어그로 하지 말라니까. 비제이 놔두고 시청자들끼리 막딴 얘기하고 뭐 비제이 왕따 시키고 뭐 그러려면 뭐 하게 들어와? 이상하게 채팅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몇달 동안 내가 몇년 계속 봤거든요, 저 사람. 내가 몇년 계속 봤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나이 엿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보내 버렸고요. 저러면서 팬가입도 안 하고. 일단은 그래서 수요일에 아마 낮 비행기를 상하이 가가지고 그냥 숙소 잡고, 아마 그 첫날에는 일단은 시차 적응 더하기 그냥 갈 군데 몇 군데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며칠에 어디 가고 며칠에 어디 가고 그걸 확실하게 안 정해놨어요. 일단은 페이님이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좀그길 안내를 하고, 좀뭐 현지 사람들하고 중국어로 말 섞을 일 있을 때 이제 페이님이 통역을 하고 뭐 그럴 거긴 한데, 그리고 일단 목요일에 아마 임시정부터 아마 그날 갈 거예요. 목요일이 딱 그날이니까. 그리고 금요일은 거의 해 뜨자마자 비행기 타고 아마 떠야 될 거라서 거의 실질적으로 한 2점 며칠 있는 거예요. 아마 만 2일도 아마 안될 거야, 그 머무는 시간이.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트레잔터 크리에이터들이 갔던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터는 당연히 갈 거니까 거긴 빼고, 다른 데갈 만한 데가 좀뭐 어디 있나 뭐 그런 걸좀 물어봤었는데, 이제 일정 문제 때문에 좀 빡빡했대요. 왜냐면 4,000km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중국의 상하이의 동방명주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팀은 이제 낮에밖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갈수 있으면 한번 밤에 가보라고. 그게 야경이 이쁘다고. 그래서 만약에 밤에 갈수 있었으면 밤에 갈수 있으면 밤에 갈 건데, 아마 근데 우리는 상하이를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상하이 야경 보겠죠. 우리는 상하이를 벗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를 벗어날 정도의 지원금이 안 나와요. 항공료하고, 3명의 항공료하고, 2명의 호텔료밖에 안 나, 숙, 숙, 숙박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료, 항공료가 전부 다 최저가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교통비는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한번 찾아보고, 그냥 갈수 있는데 가고, 시간이 허락하면. 아니면 말고. 아마 그 전에 호텔 숙소 들어갈 거예요. 대중교통은 문제 없어도 되고요. 아마 그 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숙소가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의 숙소가 조금 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들어가긴 좀 빨리 들어갈 거야.
방에 들어가기엔 좀 빨리 들어갈 거고, 택시를 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어차피 그 안에서만 다닐 거라서, 그래서 2박 3일 가는 거지. 그딱그 안에서만 갈 거예요. 그 안에서만 갈 거고, 그뭐 어디를 뭐 멀리 가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서, 굳이 멀리 가는 거리가 숙소에서 공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숙소도 아마 그막 그런 이제 구경하는 데서 멀리 안 떨어지는 그런 데를 잡거든요. 아니, 나 샤오미 제품 별로 안 좋아해요. 샤오미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호환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내가 뭐 전자 제품 사러 상하이 가고 뭐 그럴 만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 내가 전자 제품을 해외에서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서 전자 제품 사면요, 처음 깔았을 때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또 공항에서 뺏긴다니까. 차라리 그런 의심받을 만한 거 사는 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붙이는 거, 그게 더 복잡하다니까요. 뭐냐, 소프님이 그 호주 갔다가 호주에서 아이패드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뭘 수동으로 깔지 않으니까 한국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여간 해외에서 전자제품 사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해외에서 사면 한국어 지원이 안될 수가 있어요. 아, 물론 그 삼성의 전자제품을 해외 직구로 사면 한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삼성의 외국 공장에서 만든 거를 해외 직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이에요. 방송을 모르겠어. 제가 켤수 있으면 켜보는데, 아마 일단은 밖에서는 못켤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한타님도 한번 켜보긴 했는데 얼마 못 켰대요. 야, 낮에 그 트레전터 그 역사 토크 콘서트 그거 그 보러 간 김에 그 그날 MC였던 한타님한테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보다는 일단 그냥 VOD 찍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왜냐면 그 모르겠어요. 그 유심을, 근데 어차피 내가 한 가봤자 이틀 있을 건데 굳이 그 유심까지를 뽑아서 써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 차라리 로밍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나 데이터는 빠방하게 쓰니까, 데이터는 빠방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로밍 쓰고, 어차피 호텔 들어가서 와이파이 쓰고. 그 뭐냐, 내가 그 SKT 그 요금 규정 그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게더 나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로밍해서 가야지 뭐 그거는. 로밍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일단은 호텔에서는 와이파이 쓰려고요. 숙소에서는 와이파이 쓰고, 왜냐면 노트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그 뭐냐, 앱 자체가 그 VPN 이런 거안 깔려 있으면 그잘안 먹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송은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방송할 수 있으면 그냥
어차피 숙소에서 나 혼자 좀 심심해가지고 잠깐 켤 수도 있어요. 응. 숙소에서 나 혼자 좀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2시쯤이면 뭐 어차피 나 숙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숙소에서 나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잠깐 눕방 하다가 아 네이버 블로그는 안쓸 거고 어차피 그 뭐냐 유튜브도 그냥 접속을 안 된다면서요. SNS 이런 것도. 그래서 VPN을 일단은 깔아서 우회 접속을 할 건데 그 우회 접속 시도는 할 건데 그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 거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국에 공지는 그렇게 올려는 놓을 거예요. 정규 방송은 없다. 근데 만약에 잠깐 되면 게릴라 방송은 켤 거다. 응. 그렇고 그 어차피 한 2점 며칠 있는 거라서 그 정확한 시간은 2점 며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쵸. 그 일단은 정말로 그딱그 현지에서 볼 것만 보고 온다고 보면 돼요. 조금 여유 시간 남으면 뭐 삐주스님이나 페이님이나 뭐 쇼핑해서 뭐 지르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지르고 뭐 그러겠죠. 저는 안살 거예요. 저는 눈으로 구경만 하면서 따라다닐 거예요. 그냥 중국에는 어떤 물품이 있나 그거나 좀 보면서 그 동영상이나 열심히 찍어야죠. 유튜브 각을 뽑아야지. 유튜브 각이나 뽑아야죠. 일단 그렇고, 일단은 제가 노트북을 갖고는 갈 건데, 노트북을 갖고 가는 용도는 그거예요. 노트북 갖고 가는 용도는 다른 거 없어요. 아, 온라인 안할 거예요. 게임용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굉장히 많이 찍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날짜별로 파일을 여기다 옮겨놓을 거예요. 그 파일을 일단은 노트북 디스크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노트북 디스크에다 옮겨놨다가, 그 다음에 갖고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쓸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거기서 찍어온 것 갖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편집해야죠. 서울 와서 편집하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뭐냐. 일단은 그냥 사진 한번 쫙 모아보고, 한번 거르는 거지, 거기서. 좀 약간, 뭐, 망친 사진 있고 막 그러면 한번 거르는 거고. 일단은 뭐, 그게 목적이에요. 일단 그게 목적이고. 하여간, 그래서, 뭐냐, 이따가 내일 낮에,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하고, 이제 또한 번, 또, 이리저리 상의를 하면서, 어떤 동선을 짤 거냐, 그거 한 번 좀, 좀 얘기 좀더 꺼내봐야죠.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내가, 뭐, 책도 좀 찾아서 보고, 뭐, 응? 상하이 갔다 온, 다른 BJ한테 한번 좀, 얘기도 좀 들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페이님은 어학 BJ고, 미지수님도 수학 BJ니까, 사실, 역사 컨텐츠와 관련한 거는 내가 제일 많이, 찍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 활용은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잖아. 그렇다 보니, 일찍 켰다기보다는, 원래는 제가 22시에 켜려고 했었어요.
아스날 EPL 경기가 중계권이 있는 줄 알고 켰는데 중계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2시에 켜려고 했는데 그냥 좀 여유 있게 22시 반쯤에 켰어요. 22시 반쯤에 켰고 그 0시에 잉글랜드 FA컵만 켰어요. 원래는 제가 그 다음에 강정호 선수 출전 경기하고 그 오늘 아침에 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까지 켜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제가 낮에 그 토크 콘서트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강정호 출전 경기를 중계를 못할 것 같고요, 컨디션이. 그 다음에 그 동영상 편집해야 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출국하기 전에 좀 편집 좀 해놓고, 출국하기 전에 편집해놓고, 제가 한국에 없는 기간 동안 유튜브에다가 예약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 예약 업로드를 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놓고, 그 예약 업로드 맞춰놓고, 그것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정말, 좀 방송 시간 좀 줄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내일 밤에 원래 그 역사 교육 방송을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하는데, 이번 주만 내일로 땡길 거예요. 출국 준비 때문에 내일로 땡겨서, 내일 그 임정로드 컨텐츠 할 거고, 임정로드 컨텐츠 하고, 임정로드 컨텐츠 할 거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일단은 류현진 선발 경기 중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 중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방송을 좀 일찍 마무리를 하고 좀 쉬다가, 그래서 뭐 수요일에, 만약에 내가 인천공항을 굉장히 일찍 도착했어.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굉장히 일찍 도착하면, 뭐 인천공항에서 방송이나 하고 있지 뭐. 인천공항에서 방송하면서, 일행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좀, 먼저 갔다 온그 역사 BJ 한나님한테 좀몇 가지 물어보고 왔었어요. 몇 가지 물어보고 왔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역사 스캔들 사인 또 받아왔어요. 이거 사인은, 여기 보면, 자, 배정현님. 페이님 본명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어 티처였던 페이님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아마 인천 출국, 몰라. 출국하기 전에 선물을 줄지 아니면 한국에 내려서 선물을 전달을 할지,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선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책도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올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책은 그렇게 선물을 할 거고, 내가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미지수님까지 한권더 준비를 하는 건데, 뭐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갔다 올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내일은 아마 일단 은행에 갈 거고요. 내일은 은행에 가서 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근데 아마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4만원 정도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해도 거기에서 다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돈 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쓰러 가는 게 아니라서, 네. 일단은 돈 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필요한 딱그 견학만 갔다 올 거예요. 못 만날걸요? 만날 시간이 없을걸? 그리고 만나더라도 제가 말이 통할까요? 그게 문제죠.